우편 요금이 나가야 돼요. 우편 요금이 깨. 그 우편 요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 강혜경 씨가 나랑 일하면서부터 녹음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6월 25일 하니까 25일 날 페이스북에 올려갖고는 가만 안 있는다 뭐 하면서 제가 욕물을 몰라. 얘가 왜 갑자기 이랬나. 근데 8월 27일 날 내용 증명이 왔어요. 1억 2천 얼마를 내놓으라고.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하고 전화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돈 안 받을 수도 있다. 그 내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랬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아, 이 여직원이 2년 전부터 녹음을 하면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신고해라는데 신고도 안 하고 재산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비슷해요. 조사해보면 재산을 두 배로 신고를 해놓고 온갖 불법 행위를 다 저질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1억 2천을 달라고 그러면서 아 이거를 이렇게 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이 내가 겁먹고 돈을 내면은 자기가 회계 잘못했다고 그러고는 그 선에서 끝내고 그게 아니면 이걸 갈취를 하려고 그랬구나.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운영위원 나갈 때 좀 되니까 그때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 때 뭐 여론조사 얼마다 저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. 그러니까 그런 돈을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나한테 보낸 문자에 6급, 5급이 무슨 직업이냐 뭐 내가 개자비를 다 했다면서 개자비를 했다는 게 뭐냐 하면 회계. 예, 그다음에 의정 보고서 만든 거. 의정 보고서는 서울에 있는 보좌관 팀들이 다 만들었어요. 여기서 프린트 좀 찍고 수정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. 그러니까 그 뭐 대선 여론조사가 얼마가 됐다.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낸 기사를 보고 아는 거예요. 그리고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. 저의 가장 강력한 변호는 뭐냐? 강혜경의 녹취록이에요.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강혜경이 나한테 이제 함정 팔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 대선 때 무슨 공천, 아니 나랑 그거 상관이 없다. 지금 예를 들면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막 여론을 조사를 했잖아요. 그러면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정기 여론조사는 안 한다지만 여론조사를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여론조사 뭐 저기 무슨 갑돌이나 얼돌이 여론조사 중에 뭐 지금 용산에서 여론조사를 일부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선 대가로 그 여론조사를 받은 거예요. 각자가 자기 직무를 하고 A 업무를 해서 그 일을 한 거고 B 업무를 해서 그러는 게 한데 대선에서 무슨 저도 여러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에서 통과되고 본선에서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고 그거는 대선은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예요.